안녕하세요. 아줌마예요. 유럽에서는 오래된 식당이나 호텔에 가면 젊고 멋진 외모의 모델 같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지긋한 직원들을 볼 수도 있어요. 누구나 현명하면 일을 잘 처리하지만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은 초보자가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. 저희 시아버님과 관련된 일화를 말씀드릴게요. 당시 저희는 한국에 살고 있었고 12월 중순부터 한 20일 정도를 독일에서 지냈어요. 12월 말에 저희가 심심할까봐 시아버님께서 함께 여행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셨고 시아버님과 지인분들께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스위스 몬트리올로 새해 맞이 여행 겸 스키 여행을 하러 가는 편에 저희도 합류했어요. 버스가 출발하여 좀 시간이 지나자 다들 맥주를 나눠 마시는 것을 보고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12월 31일 저녁 식사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의 바에 갔어요. 바에서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한 거예요. 이미 바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앉을 자리도 없고 술잔을 올려놓을 공간도 없었어요. 시아버님께서 직원에게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좀 마련해 보라고 부탁했어요.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으니 누군가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직원이 대답했어요. 그러자 시아버님은 매니저를 불러오라고 직원에게 요청했어요. 그래서 그 직원은 매니저를 부르러 갔어요. 빈자리가 없는데 매니저를 불러서 뭘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 눈치만 보고 있는데 매니저가 왔어요. 흰색 머리카락이 검은색보다 많고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매니저가 왔어요. 시아버님은 매니저에게 우리가 여기서 새해를 맞고 싶은데 자리가 없으니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. 그 매니저는 주변을 살피더니 바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프론트 데스크로 갔어요. 그리고 그 매니저가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하는 말이 여기 데스크 위에 있는 것 싹 다 내리고 저분들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세요. 그 말이 끝나자 그 직원은 데스크 위의 모든 물건을 아래로 내렸어요. 그리고 매니저가 우리에게 데스크를 가리키면서 바 안에 자리가 날 때까지 여기를 바로 사용하세요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라고 말했어요. 순간 저는 와 하고 놀랐어요. 두 노신사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. 시아버님은 호텔 고객으로서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중하게 부탁하셨고 그 매니저는 노련하고 적절하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신 거예요. 이런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연륜과 경험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결혼식 날 신랑보다 인기가 좋았던 멋진 외모의 시아버님, 호탕한 성격이라 제 친구들과도 편히 어울렸던 시아버님, 독일에서 남편이 출근하면 제가 심심할까봐 저를 데리고 카페도 가고 시내 구경도 시켜주시던 시아버님, 아버님 덕분에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은 연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끝!